틴커캐드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네, 저장 버튼이 없어요. 틴커캐드로 작업을 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도중에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저장 중이라고 잠깐 나왔다가 저장됨으로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틴커캐드는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마저 얼굴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 저장은요, 대시보드 화면 가볼게요. 왼쪽에 알록달록한 틴커캐드 로고를 누르게 되면 나오는 화면, 대시보드 화면으로 나가서 보면요, 이렇게 여기 이전에 만들었던 파일이 바로 생성이 돼 있습니다. 새 문서 열기처럼 새 디자인을 작성하고 싶으면 새 디자인 작성을 누르면 되고요. 이 작업을 이어서 하고 싶다면 이 항목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 모델링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틴커캐드는 바로 웹에 저장되는 형식인데요. 이 틴커캐드에 만든 작품의 사진을 찍어서 사진 파일로 받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다음에 전송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자인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보이는 화면이 네, 그림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림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때는요, 이 원하는 화면 설정을 잘 두고 사진을 찍어야겠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놓고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나옵니다. 만약에 이 모델링을 프린팅을 하고 싶습니다.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프린팅할 파일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인쇄용 OBJ 또는 STL 또는 SVG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D 프린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요 STL 형식이죠. 근데 여기 보면 디자인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화면에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 얼굴을 클릭한 상태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선택한 쉐이프, 그러니까 선택된 저 얼굴만 STL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전체를 내보내고 싶으면 전체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뭔가 연습했던 도형들이 있다라면 내보내기를 해버리면요, 저런 도형들까지 모두 함께 내보내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출력하고 싶은 모델링의 파일을요, 선택을 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든 다음에요,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을 선택해서 내보내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STL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할 때 요 OBJ 같은 경우에는요, 모델링에 색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 보통 단색의 기본 FDM형 3D 프린터에서는 OBJ 파일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TL로 내보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SVG 같은 경우에는 저 하늘색 기준 평면의 단면의 라인을 SVG 파일로 빼주는 겁니다. 지금 얘는 레이저 절단용이라고 써 있는데 2D예요. 2D이고요. 3D로 인쇄할 거면 3D 파일인 STL을 클릭해서 내보내면 됩니다.